뭐손 빼서 다른 곳을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흑이 이 교환을 하나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둬서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집으로 조금 더 크게 살수 있습니다. 손지수 선수도 상변 처리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좌상기 쪽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이 교환 하나 안한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에서 중앙으로 향하네요. 이 행마를 통해서 나가면 젖혀서 나갈 때 찌르고 나가게 되면은 상변을 또다시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막히자니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두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가자니 상변 쪽이 지금 걸려든다, 이런 네. 뜻입니다. 일단 나가보나요? 거의 뭐 인공지능을 보는 저로서도 일단은 붙여보고 이제 네. 다음 진행을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어쨌든 상황이에요. 마지막 조율기니까 네. 붙이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금 막힐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붙여놓고서 이거를 뭐 어떻게 나가야지? 지금 둔수를 제일 좋게 봐요, 지금. 지금 둔수가, 네. 그러니까 저는 백이 이렇게 둬야 뭔가 막으면 쉽게 연결하고 이렇게 둬도 공간이 남는다라고 생각해서 좌측과 이제 수상전이 흙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돼도 좌측이 의외로 지금 여기를 하나씩 메워봐야겠네요, 여기 두고. 흙은 좌상위 쪽에서 이 입구자 하나 안 하는 게 일단 큰 좀, 큰? 약간의 이제 실수인 상황에서 그 네. 이후에 지금 김영호 선수가 버텨가는 수가 제일 잘 버티면서도 흙을 좀 껄끄럽게 하는 수를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초입 과정에서 지금. 이거는 일단 여기를 두고 끊어버리는 게 가능하고, 물론 흙은 이곳을 막아 놓으면은 백이 뭐더 이상 좌우로 올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좌상기 쪽을 얼마나 지금 놓고 따내야 되는지를 자세히 봐야겠네요, 네. 지금. 김영우 선수 무너질 듯 무너질 듯 진짜 잘 버티네요. 지금 좌상기 쪽이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 네. 흙이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수순을 통해서 사는 거는 뭐 사실상 지금 살아있는데, 문제가 네. 중앙 쪽을 뒀을 때, 중앙이 터졌어요. 중앙이 지금 터진 상황인데, 네. 좌상기가 지금 터졌네요, 이분들 두 명. 지금 하나씩 팩이 한수 네. 빠르거든요, 지금 이 진행은. 다섯 지금 신재서 선수도 중앙을 막아버렸어요. 상변이 그런데 괜찮나요? 신재서 선수 생각은 네. 흙이 먼저 두면 단패니까, 상변을 먼저 두면 흙의 사활은 걸리지만 단패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여기 팩감이 지금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 선택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백이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단패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그래? 이건 뭐 똑같고요. 단패 상황에서 막상 어려운데, 왜냐면 단패인데 네. 이곳에 지금 팩감이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문제가 팩이 받고 백도 끊어가는 팩감이 있거든요. 팩감이 서로 똑같은 맥락인데요? 똑같은 맥락이, 지금 네. 백도 이거를 지금 흙도 팩감이 있지만 백도 끊어 놓으면은 하나 둘 여기 뭐몇 패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중앙을 또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러려고 막은 거니까요. 일단 이 전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신재서 선수도 그래프가 완전히 넘어갔네요? 한 방에 지금 네. 그냥 끝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투 자체가 어느 한쪽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모양적으로는 네. 모양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 이런 뜻 때문에 뭐였을까요? 제가 딱 끊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것을 이어도 좀 어차피 백이 꼭 여기 집을 없애야 지금 흙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 이어버려도 네. 결국은 따내고 이어서 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상 쪽과 뭔가 수상자를 생각할 때 흙이 필요한 위치를 흙이 선수로 둘 수가 있게 됐어요. 이수를 둘 때 만약에 자변을 어딘가 두거나 자상기를 두는 수 같은 경우는 단수 치고 밀고 넘어갈 때 여길 끊어버리면 쉽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끊는 거는 지금 김현 선수가 또 약간 실수한 부분이 이거는 꽤 큰 실수인데요. 여기를 지금 단수 쳤잖아요. 네. 이 부분을 무조건 뒀어야 돼요. 여기를 더 놓고 두면은 더 놓고 단수 치고 진행을 했으면은 이 상황에서 백이 먼저 두면 이 자리를 단수 쳐서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패를. 네. 그냥 단패인 상황인데 그냥 단수를 쳐서 이 자리를 지금 당해버리면은 따내고 맞아요. 이걸 찝는 순간 사실상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흙이 따냈을 때 따냈을 아~ 때 손을 빼도 정리가 안 돼요. 한 번에 해소가 안 되네요. 한 수에 해소가 안 돼요. 어? 원래 이건 너무 큰 차이인데요. 네, 한 수에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한 수에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따내져 있다고 해도 이으면은 넘어가 버리면은 단패. 이건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너무 심하죠. 이거는 지금 네. 자체를 여기 끄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상한 수를 뒀는데 네. 단패를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한 수에 지금 해결이 안 되게 지금 진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아, 패를 들어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끊는 거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아 있는 뭐 좀 이런저런 초읽기 상황에서 생각이 많았겠죠. 여기 부분은 모양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생각이 많은 와중에 좀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뒀어야 돼요. 여기는 흙도 이런 패감이 있지만 백도 중앙패가 있어서 흙이 좀 흙도 껄끄러워졌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백이 지킬 때 흙도 여길 지켜버리고 단패가 돼버린 거예요. 백이 이 패감을 믿고 패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수에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흙이 나의 패감을 없애고 단패가 진행이 됩니다. 좌상 쪽을 이제 늘어진 패를 만들어서 오히려 좌변 쪽을 포기하고 좌상기 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시켰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상기 쪽 패가 진행이 되면 이런 데 패감이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좌상기가 크기가 크니까 그런데 자상이 같은 경우가 단패도 아니고 흙이 한 수 늘어진 패를 버티는 거라서 진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 패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순이 좀 정확하지 못했네요.